누가 구찌를 팬티로 만들어? 팬티 되겠냐고 이씨. 구찌 나오겠냐고. 구찌 읽어주시는 거죠? 싸우자고 여기서 먼저 성질 좀 죽이세요. 아 네. 땡땡땡 레알 존잘 이거 100% 유튜브 유입임. 누굴 알아? 아니 진짜 아니 뭐 트위치 뭐 몇 년도부터 봤어? 언제부터 봤어? 그러니까 이타경은 어. 공대 나를 미치게 하는 남자. 그럼 얘는요? 공대 미친 남자. 아 왔네. 아 진짜 편안하다. 아 집에 아, 뭐, 왔네요.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아 집에 온 기분이에요. 야 나 유튜버야. 나 유튜버야. 당신 아, 스트리머예요. 잠깐 소란이 있었어요. 어때요? 뭐... 화질 확실히 차이 나나? 화질 차이 나요? 유튜브랑 비교하니까 채팅 속도 어때? 아 집인다. 근데 달라. 우리 속도에 반응하는 게 달라. 어. 다 스트리머들이 아 신나. 얘 트위치 보던 시청자들인가? 그쵸. 익숙함이 다르네. 아 너무 좋아. 이게 와... 생방송이죠 사실. 아, 먹어도 됩니까? 네, 드세요. 야, 아니, 먹어도 됩니까? 여러분들 뒷풀이 좀 하고, 여러분들 또. 자, 먹겠습니다. 잘. 이따 닦이마스. 뭐 1년 3개월 방송한 거에 대한. 에? 김영준 씨? 말씀하시죠. 일본 애니를 즐겨봅니까? 즐겨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왜요? 개좋아한데요? 나 강철의 황금술사. 아, 근본이죠. 아, 대체로 근본작을 많이 봐요. 트위치 이놈들 일단 애니를 깔고 가더라고. 아, 제가 본 애니메이션을 한번 봤거든요. 네이버 지식이네. 예. 애니 몇백 개를 추천하는데 모르는 게 10%도 안 되더라고요. 전 토이스토리 굉장히 즐겨봤거든요. 아 토이스토리 뭔 네. 출연작이니까 본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사실 거의 이진용 씨가 더 감자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보니까. 아니 여기는 네. 감자라기보다 양파인가요? 호박. 근데 이진용 씨 사실은 좀 원점으로 돌아가서 방송에 얼굴을 내비친 게 굉장히 오랜만이고 사실은 이제 SNS도 멈춰있거든요. 그냥 SNS 원래 안 해. 아 원래 하는 스타일 아니고 저랑 비슷해요. 원래 안 해요. 그러면 이지용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도 이제 알바를 하고 싶다는데 너 수학을 가르친다고 해요? 지금 방금 정승재란 말이 있던데 수학을 좀 가르쳐보니까 어때요? 잘 맞아? 나는 좋은데 역량이 살짝 떨어지는 거를 요즘에 좀 느껴요. 아, 이게 내가 설명하는 거를 와. 얘는 이해를 잘 못하니까 이게 계속 할 수가 있을까? 과연 이게 평균이 이제 5등급이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조금 더 쉽게 이제 설명하고 싶은데 그렇죠. 기인권을 위한 설명을 어렵지. 기인권 위주 설명을 따구 형을 한번 봐야겠는데? 확실히 이게 생각하는 방향이 좀 학생들이랑 많이 다른 것 같아. 나는 이제 이미 경제에 오른 사람이고 말투가 띠끄네요. 고등수학에 대해서 아니 그 저는 이미 겪었으니까. 야 캐릭터 좋다. 야. 나는 그냥 이미... 여러분들 폭주기관차인데 토크가? 근데 아니 여긴 근본이 있어서 할 말이 있어요. 수가왕인데 할 말 없죠. 수가형인데 6월 9월 수능 올백. 야 이건 근데 근데 탐구도 물리와.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야. 근데. 와 아니, 내가 봤을 땐 젊은 강사 진출하는데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내가 생각하는 거랑 이게 달라 차원이. 근데 그거는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모든 강사 및 고사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나도 국어를 가르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그거 알아? 인강 유랑자들도 그걸 알면서 인강을 들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붙잡고 있다니까? 맞잖아 여러분들. 전략을 잘 짜야 되고. 근데 나 학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뒤처지는 친구가 있어도 있으면 얘한테 맞출 수가 없어. 맞아 힘들어. 나는 전체 흐름에 따라가야 되는데 얘도 목소리 개 크다. 발성 지린다. 강사! 야 강사야! 강사야! 그러니까 그만큼 리스크를 지... 이미 너 마음은, 그만 좀 가려! 이미 마음은 메가스터디야. 뭔데 왜 왜? 하기 형 벌금했어. 근데 이타영 씨는 뭔가 너드남의 이미지인데 굉장히 마초적임. 공대 마초남의 정석. 거긴 공대 너드남의 정석. 그러니까 이타경은 공대 나를 미치게 하는 남자. 그럼 얘는요? 공대 미친 남자. 되게 좋은데 오늘 드립이 재롭긴데? 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리스크를 짊어지지 말지를 고민하는 거지. 내가 안정적인 직장을 안정적이라기보다는 취업 만약 했다면은 그거를 내려놓고 이제 야, 학원판에 다시 올 수 있을지 평가를 받아. 주변 강사 학연 관계자들한테 한번 시강을 하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너가 느끼는 것보다도 타인 느끼는 게 그 바닥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 맞아. 누가 내 평가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그거를 면접을 보나? 야 대성마이맥 지금 들어가서 왼쪽에 강사님들 모신다고 지원서를 받아. 그런 거 지원하면서 인스타 한번 올리고 쓱 가면 되는 거지. 그래? 그래? 애초에 그리고 우리 준비했던 거 있잖아요. 뭐? 강사 스타 K. 강사 스타 K. 괜찮죠? 야 이지용 강사 스타 K 지리는데 제가 8월에 컨텐츠 하거든요. 나도 그거 나도 수학을 볼까 생각 볼까 생각 중이에요. 수학을 아 둘 다 9월 달에 레전드인데 얘들아 채점은 내 방송에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하면은 야 내 방송에서 해야지 채점은 나 진짜 영호팀인데 내 방송에서 하겠지. 야 불러줬잖아. 아 왜 불러줬다.
아 그럼 불렀는데 감사하게 와줬다가 아니라 후보가 많았지. 인정하시나? 존맛짱 토론의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인정하시나? 그렇죠. 아니 저한테 여러분들 메일 와요. 강사님들이 어? 저 홍보 좀 한번 해주세요. 방송 출연해가지고 이런 메일 그러니까 나는 지금 네. 완전 개꿀 받은 거네 그러면. 이시영 씨가 좀 아쉬운 게 너무 그 크리에이터 생활이 멈췄어. 근데 얘는 지금 조금 이어지고 있어서 이거 조금만 이어지고 쭉 가면 되는데. 아 여기 빨아먹으면 되지. 강사님 인정해가지고 모모모기? 어 모모모기 하면 되죠. 아 내 방송 봐. 김민우와 영모TV를 빨았다면 난 이제 어 그쵸 여기 제가 빠는 게 아니라 소개팅 섭외가 왔어요. 그럼 난 간 것 보이는데 왜 내가 빠졌죠? 연고TV와 바니만 있나요? 아 연고TV엔 바니밖에 없다? 어! 아 이 선 넘네요. 속상하네요. 네. 야, 근데 건물에 요즘에는 1탄 사시다 보니까 와 그 달리더라. 나 그거 좀 부럽더라. 나 그거 코엑스 갔는데 클루진스키 써 있는 거야. 야 이거 100만 유튜버도 힘들지 얘들아 그거는. 힘들지. 돈이 얼만데. 나중에 아. 여기 팬분들이 막 생일 축하해 막 이런 거 다. 야 그건 이제 중국의 자본이 거쳐야 돼. 거의 이제 거의 중국 팬이 있어야 돼요. 거진 꽈뚜루. 할 거지? 진짜. 굿즈도 지금 재고 쌓인. 일단 티파리부터. 어 티부터 일단 영다부터 돼야. 영다가 돼야 현우진이 될 수 있고 BTS가 될 수 있어요. 티부터 다 팔아야 돼 일단. 하는 것도 안 팔린대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다 샀죠? 가져가실래요? 어 주시는 겁니까? 아 그럼요. 어 진짜? 처음에 안 주죠? 어 저도 안 줬어? 안 줬는데. 어, 매일 입겠어. 쓰레기야? 네. 너 안 줬어? 안 줬다고요. 생각보다 나 안 받았네? 유니브에 보냈는데 날 안 줬다고? 어 유니브 30개 보냈어. 선 넘네요. 야 엄청 좋아해. 많이 입고 다녀 유니브 관계자들. 어 맞아요. 아 나도 그럼 매일 입고 다닌다. 누가 굿즈를 팬티로 만들어. 팬티 되겠냐고 이씨. 굿즈 나오겠냐고. 굿즈 이거 주시는 거죠? 싸우자고 여기서 먼저 성지 좀 죽이세요. 아 네. 네. 이렇게 호통 치는 방송 아니기 때문에 미삼루 리얼 존잘 저런 사람 철회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있어? 땡땡땡 리얼 존잘 이거 100% 유튜브 유입임. 누굴 알아? 아니 저 아니 뭐 트위치 뭐 몇 년도부터 봤어? 언제부터 있잖아요. 봤어? 나 17년도부터 봤어. 왜 갑자기 다섯 공격 왜 얼마나 어, 공격적이죠? 아, 좀 친절하게 받아주세요. 근데 제가 공격하는 걸 누구한테 배운 줄 알아요? 얘한테 배웠어요. 저 원래 맞는 편이었거든요. 와 이게 근데 투톱이라서 지금 투톱 체제라 내가 저 이거... 원래 탱킹이었어요. 여러분 세 명 다 말 많으면 이게 조합이 안 좋아서 제가 어쨌든 미드필드 좀 서줘야 될 것 같아요. 용의 분도. 아 근데 내가 말 많진 않아. 나는 근데 형님이 딱 떨어지는 거를 요즘에 좀 느껴요. 아,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거를 애들 이해를 잘 못하니까 이게 계속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이게 형님이 좀 무섭잖아요. 기본에 대한 설명을 어찌 확실히 이게 생각하는 양이 좀 학생들이 많이 있는 거. 여기 말 없는 새끼가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얘네 좀 신났네. 맞짱 토론은 서로 이런 감성이 좋아서 그때 한번 다원이한테 물어보지 않았나? 자기 울 것 같다고? 그게 다원이었나? 아니 내가 얘기했죠. 다원이 나오면 운다고. 아 정다원 손채영은 나오면 울어요. 왜 울어? 핫톱 맞아서. 아니야. 받다고. 걔네들도 멘탈 은근히 세. 이것도 진지하게 받아요. 말이 그렇다는 건데. 뭐가 진지한 투로 얘기하니까 그렇지. 내가 언제요? 근데 싸울 건 나가서. 아니면 미안. 방방바 하세요. 아니 미안. 그러니까 이게 원래 우리가 아바타 소개팅 하려고 했단 말이야. 아소? 근데 기획이 바뀌었어. 아 그게 진짜였어? 원래 그게... 아소가 진짜였어. 아... 근데 이게 기획이 중간 리얼 소개팅으로 바뀌면서 나는 이제 개찐텐으로 나갔는데 밥약을 하고 오셨더라고. 나는 진짜 몰입했어 그 컨텐츠에. 나도 공감합니다. 예. 네. 저도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 나 너 미팅 영상 그거. 아, 맞아, 맞아. 너무 찐따님으로 아... 생각하더라고, 야, 얘들이. 근데 코로나 아니었으면 그거 진짜 사기야. 미팅은 나도 하고 싶었는데. 아니, 나는 컨텐츠. 나도 컨텐츠. 나도 컨텐츠로. 아니, 나도 컨텐츠. 아, 욕심이 나는 컨텐츠다. 아, 나도 컨텐츠. 미팅 컨텐츠 아니고 탐난다. 근데 그 미팅도 사실 그 방방바였잖아요. 그 뒤에 그쵸, 그쵸. 선택이나 이런 거 없었잖아요. 아, 근데 진짜로 혼내. 이게 능력이 대단해. 능력이 대단한 거야, 이거는. 진짜. 아, 진짜 대단해. 아, 이 사람들 다 과몰입하잖아, 진짜로. 아, 그 만드는 거. 어, 그치. 그 만드는 거 자체는 진짜 대단한 거야. 근데 능력이 내게 진심이라기보다는 개찐따 같아 보이잖아 진짜로. 진짜 영상에서 개쌈찐따 같았어. 찐따 같잖아. 와 나 보다가 3분 못 보고 껐어요. 5천 넘기기 준내 했어. 일단은 아 근데 저는 연애한 지 굉장히 오래됐게 이지훈 씨가 얼마 되셨죠? 아 저도 꽤 오래됐죠. 저는 아, 다 짧게 짧게 그냥 아 그리고 그냥. 이게 한 사람한테 너무 묶여있었어. 사귀었는데 차였어. 근데 기다렸어. 1년 뒤에 연락을 해서 다시 사귀었어. 또 차였어. 차인 게 뭐 사건이 있었어요. 뭔가 사건이 연애적으로 내가 너무 좋아했었고 결과적으로는 좀 문제가 됐죠. 누나 뭐 지금 친구 사이 남사니까 연락을 안 하는 안 하죠 안 하죠. 못하죠. 못하죠. 내가 그때 욕 박았는데 다시 사귀더라고. 지금 그럼 그 이후로 좀 많이 좀 하는 냐 작년 겨울이죠. 겨울이죠. 나도 너랑 거의 비슷할 걸 근데. 근데 혹시 2년 반 지났어. 최장 기간이 얼마죠? 1년 반. 1년 반. 최장 기간 얼마죠? 나도 500이 좀 안 되지. 근데 나는 그게 군대에서 사귀었을 때 1년 반에 노데이트. 노데이트 1년 반. 기숙학교에서. 아, 기숙학교 보니까 그래도 학교는 보잖아요. 보잖아. 보니까. 나는 군대에서 1년 반. 와. 말년휴가 때 차였어. 일단 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뭐 지금 상황을 일단 다음 단계 좀 개척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에스파죠. 네. 좀 그만 우려 먹으세요. 그거 근데 괜찮았던데? 에스파가 뭐야? 그 피파 말고 에스파. 펜파 종파. 아 펜파 종파? 피파 에스파. 아 에스파 네. SM? 어 SM? 네. 아 신인그룹? 에스파 야 이거 진짜 미쳤다. 진짜 펜파인 줄 알았네. 무조건 그냥 어? 진용자 준소개팀.
야 95년생이 누구랑 소개팅을 해. 너 혹시 너 내 중독서 이런 거 일반인 나온 출연자 중에 뭐 근데 뭐, 어? 성인 여성이 있나요 거기? 난 다 잘 모르겠네. 성인 여성이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 나이 차이가 좀 아니 몇 살인데 그러면 21살 장난 20살 제가 같은 나이에 21살 좋아하는 남자도 야 7살 차야! 아니 같은 나이에 21살 좋아하는 남자도 있어요. 왜 그래요? 여기는 여기고 아 좋아할 수 있지 좋아할 수 있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대학교 1, 2학년 말고 적어도 3, 4학년 이상 어렵다 야 콘텐츠 뽑기야 상대... 결국 나를 뭔가 소개팅 시켜줘야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콘텐츠를 어떻게 뽑을까 지금 여기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잖아 쉽지 않네. 아 근데 소통 재밌는데 이거? 재밌죠. 계속 이제 꾸준히 나오고 싶어요 저도. 왜 이렇게 안쓰럽죠? 아니 이지용 씨 지금 자신감 나는 그 너가 없으면 안 돼 이 토론이 지금. 야, 꾸준히 나오고 싶고. 근데 이지용 씨가 재밌고. 영상 올라갈 때 떨릴 것 같아요. 자기 첫 등장. 댓글 반응 계속 볼까? 댓글 반응이 이타경이 나왔네. 이런 거 있으면 이제 멘탈 나가거든요. 말고 이타경 데려와. 그래도 민주탕이 좋은데. 아 나는 근데 진짜 그런 거에 상처를 절대 안 받아. 진짜로. 난 진짜 멘탈. 근데 타경이가 워낙 좀 임팩트가 컸어 얘들아. 맞아. 조합이 처음 신선하니까 출발이 되게 좋았어요 우리가. 맞아. 출발도 재밌었고. 느그동네 무니까 나와버리니까. 아이번에서 데이지로 바뀌어가지고. 근데 오늘 좀 새로운 매력 줬어. 그러니까 굉장히 좀 무성 짤들이 많았기 때문에. 맞아요. 댓글. 근데 나는 봐도 안 소심해진다니까 나는. 나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지성이에요. 난 너네들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아니야. 그러니까 별로 너네들의 언급 자체를 나는 스트레스 안 받는다. 자, 김민우 씨 그 어디죠? 그거? 청문회? 청문회 일단 켜주시죠. 아 그냥 네 이진용 씨의 시청자 비하 발언에 대한 청문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언하시죠. 너네들의 발언에 상처를 안 받는다는 거를 이제 널 미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말이었어요. 네 이상 변명 잘 들었습니다. 네. 근데 첫 퇴하고 사실 탈퇴한다고 자체가 굉장히 그 역사의 그 기이 나네. 왜 탈퇴할 거라 생각을 해? 이제 다음 섭외 들어가야 돼 우리. 탄핵이라고 하죠 이런 걸 주로. 섭외 들어가야 돼. 저희는 이런 걸 아, 탄핵이구나. 탄핵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아,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 정말 즐거웠고 네. 네. 통과가 됐고요. 현재 이제 3명 중 2명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3분의 2 민주주의 체제로 예 과반 이상의 투표를 받고 저희가 이제 판결이 이루어졌고요. 용호TV 은퇴하고 그 쩌리들만 오는 코스예요. 이 방송이요? 네, 메이저들은 이제 안 오고. 다 거쳤어 이 방송! 잠깐 레이블! 잠깐만 연정좌가 쩌리다? 아 감자 레이블이 아, 연정좌 쩌리다. 아니, 그분은 레이블에 들기엔 너무 거무다. 여러분 일단 이진용 논란 찍어주세요. 여기 나라 치지 마 어허. 나라 제일 무서워. 나라 어지러지러 하네. 야 잘하는 거 같아. 근데 여기 단합력이 아 나도 나락 좋아합니다. 저도 나락 많이 치고 네 자 그럼 이제 슬슬 그 올 동안 음악 네, 세팅하고 여러분들 노래 몇 곡 하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